조국인 이스라엘과 로마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어. 죽은 자를 살리고 사단의 종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그들의 삶 속에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중요한 일이고 그게 내가 살아갈 길이다라고 하는 분명히 알게 되었어. 여러분,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 요즘 참 삶이 권태롭습니다. 그분은 굉장히 사는 분이십니다. 걱정이 없는 분이십니다. 자녀도 다복하고 자녀도 잘 되었습니다. 근데 인생이 허무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 직분이 권사님이십니다. 인생이 왜 허무할까요? 제가 그분의 단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요, 권사님.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 제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됩니까? 저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걸 물어보십시오. 인간은 사명에 살 때에야 삶의 보람이 있고, 살아갈 맛이 나고, 삶의 기쁨과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목사 할 만한 그것밖에 없는데, 그게 성경이 나와 있는 정답이죠. 제가 똑똑해서 말하는 게 성경이 우리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이 힘들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아직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애들이 막 커서 많이 변했지만, 고장 날 때 우리 애들 하는 것 보니까요. 인터넷 하는 것으로 사명으로 알고 살아가니까 저녁 내 해도 피곤치도 않아. 배도 안 고파. 손가락도 관절염도 안 걸려. 사명으로 아는 데는요, 장애물이 없는 거예요. 누가 날 힘들게 한다고요? 여러분, 사명인데 해야 될 곳에는요,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한국에 한번 가보신 길을 낼 때 산을 뚫으면 얼마나 산 속에 바위가 많습니까? 여러분, 산 속에 바위가 많다고 돌아가는 거 봤습니다. 다 뚫어버리지, 그냥. 왜? 그럼 뚫어야 되거든. 뚫어야 길이 열리니까. 여러분이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살아가십니까? 이민생활 힘들다 그러죠. 왜 힘들게 사시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넘어지고 깨어지는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다면, 내 삶을 넘어뜨리고 하는 세상의 유혹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인데 나를 화나게 하고 나를 실망케 하고 낭만케 하고 나를 자살케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그것들을 건너뛸 만한 사명이 없네. 리빙스턴이 20년 동안 선교를 하고 돌아왔어요. 영국에서 영웅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선생님 그만 가십시오. 20년 동안 말해서 당신은 위대한 우리 영국의 자랑입니다. 이제 늙으셨으니 어떻게 거기에 가시겠습니까? 거긴 힘들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늙지 않았습니까? 그냥 돌아갈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리빙스턴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나는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는 죽지도 않아.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는요. 사명을 감당하려고 마음 먹은 사람에게는요. 질병도, 가난도, 고통도 문제가 되잖아. 다 극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병이 고통스러울 때 생기든가요? 살만할 때 생기든가요? 어, 그러잖아요. 먹고 살만한 병이 생겨.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 그전까지는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알고 내가 이 길을 가야 되겠다. 설사 그것이 세상적인 삶이 할지라도 그게 목숨을 걸 만한 이유가 있어. 이제 살만 되니까 풀어지니까 사람이 병들고 쓰러지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리 부족한 존재같이 보여도 하나님 우리 구원, 그냥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너는 그냥 구원만 받고 살아라. 그런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너 이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받고 사명을 깨닫고 사명 내 삶을 걸 때 수많은 것들은 사라져버려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떠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아들아 딸아 내가 이것 때문에 너를 불러놓아라. 너 일을 내게 감당해 주겠느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깨닫고 돌아가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아, 목사님 저는 장사하느라 너무 바쁜데요. 여러분, 장사하는, 사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과 연결되어 있으면 그것도 사명입니다. 사명을 아시고 직장 생활하고 사명을 알고 돈도 벌고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일하고 제대로 사용하라 그 말인 것이죠. 사명이란 교회와 성가대하고 기도하고 그것만 사명이 아니라 선교사로 가는 것만 사명이 아니라
여러분 무엇을 하든 그 일이 하나님의 명령 안에 주어져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사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장사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돈 벌 안 됩니다. 그냥 공부하면 안 됩니다. 그냥 사랑하면 안 됩니다. 왜 내가 사랑해야 되는 건지, 왜 내가 돈 벌어야 되는 건지, 어떻게 써야 될 것인지, 어떻게 내 지식과 능력을 사용할 것인지를 하나님께 묻고 그분이 원하는 곳에 내 물질도 건강도 지식도 재능도 사용받을 때 우리는 사명적인 삶을 산다 그러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삶의 기쁨과 감격이 있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4절. 24절 앞절에 나의 달려갈 길 그리고 나의 생명을 조금도 취한 거 여기지 않느냐. 이 본문 속에 뭐가 보입니까? 사도 바울의 열정이 보입니다. 나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성령님께서 날 이끌어서 예루살렘에 가니 나는 죽지 못해 간다 그 말이 아닙니다. 성령이 날 붙잡아 가라 그렇게 명령했지만 나도 가고 싶다는 거예요. 가서 막 심장이 털 정도로 기쁨과 감격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열정이라고. 그냥 나의 갈 길에 그래야 지금 나의 달려간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여러분 보면 3장에 보면 12절에 사도 바울이 그게 너무나 자랑. 내가 푯대를 향하여 쫓아가노라 그러잖아요.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쫓아가노라. 쫓아간다는 말 요즘 새로 나온 번역본이 너무 재밌어. 가슴을 내고 달려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슴을 내고 달려간다는 말은 무슨 말? 여러분 그 올림픽 선수 뵈면 100m 달리는 선수 마지막 달릴 때 하여간 0.01 달 하려고 마지막 가슴을 막 내고 달려가잖아요. 왜 저 하나도 한 번도 안 보셨나요? 저만 보는가? 뭐 가슴을 뒤로 막 달려간 사람 봤습니까? 막 하려고 가슴을 떼고 하잖아요. 저 같은 사람 가슴 낼 필요도 그냥 가면 돼요. 이건. 그 가슴을 내민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에이 뭐 1등 하면 하고 3등 하면 하나님 은혜니까 그게 아니고 아이가 목숨을 걸고 막 뜨거운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떤 축구팀 감독에게 물었습니다. 똑같은 선수, 똑같은 능력을 가진 선수라면 어느 팀이 이깁니까? 그랬더니 똑같은 능력의 선수라면 팀워크가 좋은 팀이 이깁니다. 그랬습니다. 선수들이 다 능력이 좋아. 그런데 한쪽은 다 개인적이고 한쪽은 팀워크가 너무 좋아. 그럼 팀워크가 좋은 팀이 이긴답니다.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두 팀이 능력도 좋고 팀워크도 좋아. 뭐 어떤 팀이 이기겠습니까? 열정적인 팀. 이기려고. 내가 오늘 지면 나를 그만둬버린다. 이런 사람. 그런 팀들이 훨씬 더 잘 이긴답니다.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팀 실력도 좋고 팀워크도 좋고 이기겠다는 그 열정도 좋고 그러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그게 감독에 달렸습니다. 우리 감독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그리고 우리 감독 결정할 게 없어. 우리의 걱정은 뭐냐면 열정이야. 우리에게 없는 특히 한국의 문화, 동양 문화는 조용해야 돼. 지난번에 오셨던 우리 김종필 목사님,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 저렇게 꼭 소리를 질러야 됩니까? 그렇게 물으신 분이에요. 그분한테 물어봐, 나한테 물어. 제가 할 말이 뭐 없으니까. 여러분 꼭 소리를 크게 지른다는 게 꼭 열정적이 아닐 수 있지만요. 여러분 요 속에서 막 불이 일어나면요 소리 안 지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집에 막 불이 다 불타고 있는데 사람 살려야 되겠다 그런 막 뜨거운 마음이 울면 불이야 그럽니까? 불났습니다 피하 그럽니까? 왜? 네? 한번 제 얘기해 보시라고. 물론 열정이란 큰 소리나 열정은 아니죠. 그런데 분명한 건 우리 안에 뜨거운 불타는 그냥 뭐 되면 되고 안 하면 되고 하나님의 뭐 은혜지 너무 도통한 자리에 서지 마시고요. 자, 어떤 일을 하려고 그러면 열정을 가지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저는 다른 건 못하니까요. 밥 먹을 때 열심히 먹자. 밥 먹을 때 열심히 먹으면 제일 저는 밥 먹는 사람 밥 먹을 때 억지로 먹는 사람이 있다고요. 아이고, 밥알을 세면서 먹는 사람이 있어요. 밥 먹으면 그냥 막 맛있게 막 나무 그냥 고추장 된장 막 쳐 발라가지고 막 해서 팍팍 열심히 먹어야 이런 그런 사람 먹어야 밥맛 나지 않습니까? 깨작깨작 해가지고 뭐 밥이 왜 굴러가냐 어쩌냐 뭐 떡이냐 뭐냐 이리, 우리 그런 사람은 좀 인사를 안 나누고 싶어. 여러분 또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근데 우리 안에 능력과 여러분 능력은 하나님 주신 능력이 때문에 동일할 수 있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열정은 우리들이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뜨거운 열정에 불타고 있다면 사단도 세상의 유혹도 슬픔도 고난도 가 그 불을 덧하게 하는 불쏘시기에 불과할 것이다. 왜 우리가 쉽게 넘어져 깨어지는가? 왜 시험 드는가? 우리의 열정, 불타는 열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시험 들 일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제 설교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 설교 얼마나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으면 문제가 안 돼. 그것도 더 여러분을 더 불사르게 하는 불쏘시기에 불과할 뿐이에요. 두 명의 순교자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화형을 당하고 당하게 되었습니다. 로마 병력 와서 불을 붙였습니다. 한 사람이 겁쟁이 미래에 웃음 찍찍 울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있는 순교자가 큰 소리로 하하하 웃으며 이보게 울지 말게. 지금의 저들이 우리 몸 불을 붙이지만 우리가 잠시 후면 우리 뜨거운 열정이 이 도시에 복음의 불을 붙이게 될 것이네. 이게 미친 사람이 얘기지. 이 열정이 있어야